뭐야? 빨강색으로 안 변하잖아. 무기관. 저기서 총 쐈으면 들키기만 했을 거야. 이거면 되겠지? 저기서 화살 쐈으면 들키기만 했을 겁니다 아마. 뭐 만드는 거야? 새로운 걸 폭탄을 만드는 거. 어? 뭐야? 이거 설마 수류탄 화살? 개 같은 우와 나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씨. 진짜 씨. 아니 이거 씨. 이거 뭐 살인병기야 이거 씨. 어? 진짜였어. 어, 수류탄 화살이었어. 와 예지력 상승했고요. 아니 진짜입니다. 나 뭐 본 거 없어요 진짜로. 대박인데. 수사슴뿔을 조각한 오래된 사슴 장식물이야. 중요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배가 고프면 이런 과자로 보이네 이게. 동물 과자 많거든. 야 이제는 그냥 어 이거구만. 문에서 떨어져요. 나와. 수류탄 화살 지지구요. 깔끔히 비었고요. 고마워라. 지하 묘지는 이제 안전할 거야. 신성의 원천을 찾고 있지. 우린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 있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영원히 지킬 순 없어. 지금까지는 잘 버텼어. 아무튼 지금은 네가 있어서 든든해. 놈들이 타보러 가고 있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대피시켜. 어서 가봐. 결국 얘를 믿게 되네. 신뢰하게 되네. 그치? 은혜도 받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제이콥 아니면 소피아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습니다. 왠지 느낌이 와. 왠지 나라를 위해서 한 명 정도는 희생할 것 같아. 나라가 주변인들 한 명도 안 죽었던 시리즈는 없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이때까지 주변인은 한 명도 안 죽었으면은 쟤네들이지 뭐 이제는. 자 스킬 포인트 하나 이용 가능해요. 아니 근데 소위탄이라는게 이게 총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가스통을 폭탄으로 제작하고 적 무전기를 이용해서 지뢰를 개발하는거야. 총 안에다가 소위탄을 나는게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왜 소위탄을 안쓰냐고 하는데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총알이 박힐 때 부풀어 올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강력한 권총 탄약입니다. 할로우 포인트 총알. 드래곤 파이어탄, 적이나 다른 가연성 물체에 불을 붙여 전장을 초토하는 인화성 착건 탄약을 제작합니다. 와 이게 소위탄인데? 어 이거 가자. 됐어. 샷건 업그레이드. 발사속도 둘 다 발사속도네? 라이플은 어 데미지 업이 있네. 이거는 찍어줘야지 인간적으로. 서브 머신건 이거 두 개 발견했네. 자 이렇게 소위탄을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써보자고. 참 분위기 잘 만들었다 게임. 그쵸?
라라가 얼굴 라라 얼굴 한번 씻겨줘야겠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어휴. 헬리콥터를 가지고 오셨구만. 얼마 됐지?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뛰네. 야 봤어? 거의 끝자락, 진짜 최고 끝자락에서 뛰어야 돼. 자, 아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네. 파마의 화살 뭐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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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파마의 화살. 이건 뭐 슬라이딩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저기서 슬라이딩하다가 턱에 저기 가시 박혀서 개 턱 찢어지지. 아 사건 속에 너무하네. 우와 이거 부숴버리는 거야 이거? 아 더 이상 못 만드네. 아니다 가득 차 있네. 아씨 이거 와 이런 씨 최종 경기화에. 더블킥 더블샷 더블샷을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야 이건 인간적으로 파밍하고 가야돼 이거는. 야 여기서 나의 그 수류탄 화살을 주네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강화도구 나이스. 와 기계 폭풍 많이 나온다. 이런 씨. 그 사이에 던진 놈 있네. 와 이런 개 나쁜 자식들. 이건 너무하잖아. 나쁜 자식들. 와. 근데 원주민들은 힘이 없나봐. 그치. 물론 뭐 원주민이 뭐 나라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고 원주민이라는게 특정 뭐 부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맨날 어떤 게임에서도 원주민은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원주민 단체 없냐 이런 거? 어 보호대 없어? 보호단체 없어?
근데 원주민 자체가 근데 그런 뜻은 아니긴 해. 사실 그냥 거기서 원래 살았던 그냥 평범한 그런 주민들이잖아. 괜찮아. 빡세. 그냥 너무 불쌍해서 해본 개소리였어요. 수류탄 나왔네? 수류탄 어딜 가는 건? 와, 야, 뭐 2차 세계대전이야. 총 날라오는 전쟁터야, 완전. 전쟁터인데?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여기다 통신병이. 통신부한! 이러는 것 같아. 야, 리얼 완전 전쟁터네. 기다려. 탑을 정리하러 갈게. 롤이나 툼레이더나 개 같은 거 탑이 문제야. 탑라인이.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아재 개그 싫어하시는데 그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안 되는데 시청자 떨어지는데. 아씨, 야 이거 그냥 부숴버려. 이거 그 숨어 있어요. 들어. 아, 소심쟁이 모습. 들어. 아니 저런. 들어. 이런 싸가지 없는지. 이런 씨. 뭐야 니는. 함정이냐? 얘네 보통이 아닌 놈들이었어. 리얼 함정이었잖아. 우습게 보면 훅 가는 거야, 이씨. 우습게 보면 훅 가는 거야, 이 자식들은. 템 두고 온 거 없나? 아, 그래, 화살, 화살. 아, 불화살. 아, 수류탄 화살. 라이플 2명, 라이플 3명. 이런 거는 잔잔하게 가서 그냥 수류탄 몇 개 까놓고 끝내면 안 돼? 이렇게. 그래, 내가 왔다. 그래, 내가 왔다. 그래, 내가 왔다. 덤비라고! 너희들의 헤드를 내가 갖고 오겠다! 마지막 한 마리! 머리 내밀어! 아니 어디서 한 마리가 더 있었구만.
난 무조건 활로만 싸운다. 어 뭐야 활이 다 됐잖아. 이런 젠장. 이거는 이건 이제 힘들어. 이제는 이건 활로 못해. 이거는 어? 어 빡세. 와 존나 빡세 게임. 아 너무 빡센데? 와 이런 씨. 아니 야 내가 시작 처음 또 여기야. 와 이거 미치겠네. 아니 다리가 안 막혀 있는데. 가시오! 뭐야? 됐다. 와. 야, 여기서 파밍 엄청 해야 돼. 여기서부터 파밍 엄청 해야 됩니다, 이제. 놈들이 후퇴했어. 안 돼, 안 돼. 애들아, 시체 들어가 들고 가면 안 돼. 여기서 파밍 해야 돼. 싸움이 길어. 나한테 엄청 날렸단 말이야.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이죠? 당신은 괜찮겠죠. 이제 선지자의 무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까? 선지자의 유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것 같다, 이제. 어, 저거 좀 누가 날러라. 개 같은 거 내 파밍 템들 날아갔다.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가 신성의 원천을 여기로 가져왔어요. 신성의 원천은 선조들은 얘기... 왜 그런? 맞네, 선지자 유물에 대해 얘기해 주네. 아, 왜요? 신성의 원천이 대체 뭐죠, 제이컵? 영생. 아주 오래된 고대 유물이에요. 우린 신의 영혼이 담겼다고 믿죠. 그 원천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죠. 외부인들은 그 힘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트리니티.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군대를 만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 그래 내 얘기가 맞잖아. 어저께 내가 그랬지. 그 영생 힘을 얻어가지고 모두 다 자기 군대한테 그거를 먹여서 그 다음에 그 군대로 않아요. 이 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박아 넣을 거라고. 그런다고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쟤네들의 최종 목적인가? 그래서 선지자의 유물이 필요한 거야. 꼭 찾을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